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대 후반대로 내렸습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국제유가 급등세 등을 고려해서 4%대 초반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성장률은 하방 위험이, 물가 상승률은 상방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내려가고 물가는 더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4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1.1%로 오르면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네.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그 요즘에 마트 가보면 아마 체감적으로 물감이 확 올랐다라는 것도 더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과연 이런 이제 물가 상승률이 과연 단기간에 끝날 것이냐라는 부분은 좀 더 뭐 많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간으로 안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까지 계속 이제 지속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5월달 소비자 물가도 지금 지난달에 이제 4.8%를 기록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국내 물가 수준에 대한 피크아웃은 아마 여름 시즌이 돼야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예상으로는 한 7, 8월 정도가 됐을 때 물가 상승률이 아마 피크를 찍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전망치가 지금 최근에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게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는데요. 가장 큰 게 이제 중국의 그 봉쇄 정책이 이제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쉽게 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원화 약세가 이러한 이제 그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물가 상승률을 좀 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관련된 물가가 지금 최근에는 서비스 물가 쪽으로 지금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쉽게 떨어지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하반기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계속 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계속 그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지금 경제 성장률을 낮춰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G2인 이제 미국이나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올해 경제 성장률을 2.4% 그다음에 4.0%로 하향 조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의 그 지금 그 글로벌 아이비들이 그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대부분 발표하는 그 아이비 쪽에선 4.0% 전후에 그런 이제 성장률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에서도 좀 정책 기조를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돈을 풀게 되면 또 물가가 더 오를 것이고, 네. 그러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기에는 또 경제 성장률에 대한 또 둔화가 또 발목을 잡을 것이고, 네. 그럼 좀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뭐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돈을 풀어야 되는, 풀면 또 이제 물가 불안이 된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추경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59조 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 지금 네. 추경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추경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물가 상승률에 어떻게 보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가계 소비가 지금 작년 대비 이제 10.1% 이제 증가한 걸로, 그러니까 소비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예상들은 하고 있지만 지금 실질 소득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 소득 증가율 한 6%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 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실질 소득률이 더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소비들을 또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 하반기에도 물가 수준 아마 4%대를 유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제 원자재 가격의 이제 고공행진, 그다음에 추경에 따른 이제 시중 유동성 증가, 뭐 이런 그 이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이제 임금 상승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아마 올 하반기 내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제 걱정이 많아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 실적이 그다음에 1분기 때는 어느 정도 유지는 했지만 2분기, 특히 이제 3분기 넘어가면서부터 관련된 수익률이 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도 아마 투자하실 때 유념해서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20일까지의 수출액이 나왔는데 1년 전보다 24%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입액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문가님께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신흥국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원자재를 수입해서 또 만들어 재가공하는 그런 나라들은 조금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조금 더 자구안들이 좀 대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